Ciao a tutti,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에서 가지입니다. 예, 지금 우선은 세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예, 길쭉한 가지는 한국에서도 봤죠? 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멜란사나 돈다. 약간 둥글둥글하다고. 그래서, 예, 멜란사나 돈다. 이렇게 부릅니다. Melanzana tonda.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멜란사나 룽가. 예, 길쭉하다. 이런 Melanzana 뜻이죠. lunga. 멜란사나 하면 가지, 돈다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한 뜻이고요. 룽가 같은 경우는 길쭉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멜란사나 비올라. 비올라 같은 경우는요, 보라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Melanzana 저게 viola. 실제로는 저게 다 둥글둥글 해보는데요. 이제 저거는 이제 색깔 가지고 이제 보라색이다. 보라색빛이 난다. 뭐 그렇습니다. 예. 정말 크기도 큽니다. 이제 어른 손이거든요. 제 손에 저렇게 큽니다. 예. 이렇게 돈다. 룽가, 비올라, 이세 가지를 저 화면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니까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면에 제대로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제가 이곳에서 동식물 영상들도 좀 많이 올리고 있고요, 곤충도 올리고 있고 주로. 예, 제가 생활하는 곳이 이탈리아니까, 예, 이탈리아 것들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못 보던 좀 신기하다 싶은 것들은 제가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주로 영상들이, 동식물들 영상들이 거의 뭐 10분짜리라 하더라도 뭐 쇼츠처럼 뭐 이렇게 막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저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예,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예, 화면에 한꺼번에 넣으려 하니까 잘안 들어갑니다. 예.